There are often times when the world is filled to the brim with difficult moments. In those moments, remember that it's all fine and think that it's all easy. Just chomp it all down. If you keep this in mind, no matter how hard it gets, it'll feel as easy as enjoying a piece of cake. So, did you enjoy the cake we prepared? Mitzi's? It's time to enjoy this party together.근데 이렇게 뮤비를 이만큼 찍은 거 진짜 처음이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어? 이번에? 힘들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나는 정도? 낯샤이는 날씨 때문에 지정인가서. 아,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반찬 맛있게 드세요. 귀엽다, 스콘. 이렇게 한 입 핥혀? 어, 한 입 핥게. 달아. 배정밀 뮤비 나올 때 다음날이 우리 뮤비였나? 아닌가? 맛있을걸? 눈맛이 끝나고 나서 나왔어. 근데 그냥 반응 봤어? 반응? 응. 그냥 유튜브 조회수 보고 있어. 진짜 팬들이 좋아하더라. 그럼 됐지 뭐. 뭔가 그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그치? 약간 우리도 청춘이다 이러면서 찍었으니까. 맞아. 어떤 뮤비가 제일 기대됐었어? 찍으면서는? 난 None of My Business. 우리는 뭔가 항상 뭔가 얘기나 스토리 그런 게 있었잖아. 맞아. 근데 이번 거는 그냥 되게 이미지 컷 위주로 하고 그냥 되게 맘 놓고 예쁘게 찍은 느낌? 그냥 뭔가 그 색감이랑 느낌이 너무 노래랑 잘 어울린다 싶었어. 그럼 너 뭐가 제일 기대되는데? 나? 난 그냥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K. 아, 그치. 왜냐면 되게 예상이 안 가, 어떻게 나올지. 아, 진짜? 응. 우리가 찍은 게 너무 많잖아. 응. 어떤 것이 쓰일지. 왜냐면 한 부분에도 우리는 상당히 여러 것을 찍었잖아. 맞아. 난 그래서 되게 기대돼. 와, 진짜 우리 팬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었는데. 시간이 진짜 야속해. 너무 빨라. 야속해? 야속해. 근데 또 뭘 안 한 건 아니야. 엄청 바쁘게 보냈어. 맞아. 그래서 더 빨리 갔을 거야. 어. 슬슬 가자. 가십시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새로운 타이틀곡 케이크 뮤비 첫째 날입니다. 뭔가 되게 노래 자체만 들었을 때는 귀여울 수도 있고 되게 예쁠 수도 있고 상큼할 수도 있는 곡인데 여름에 듣기에 좋은 청량한 이지 리스닝 느낌의 곡이라 뭔가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넣어둘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케이크 뮤직비디오 내용은요 좀 저희 이제 다섯 명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해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담은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절대주입니다. 언니도 있고 누구야?
언니도 예뻐요. 아니 너무 귀엽지. 언니도 예뻐요. 너무 너도 예뻐. 정말? 어. 언니 모니터 봤어. 진짜? 응. 자연감. 오늘 옷이랑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빠도 예뻐. 나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빠도 예뻐. 약간 지금 이렇게 막 예뻐 예뻐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뻐. 그럼 난 갔다 그리고 예뻐. 애초에 여기 저는 약간 제 앞에 와서 총을 쏘면은 그 주인공들 특징이 그 이걸 꼭 가지고 있어, 지니고 있어, 펜던트 같은 거 주면 총을 이렇게 쏘면은 꼭 그 펜던트에 맞고 저는 살아남고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 보면 달고나 이렇게 받아갔다 해서 녹이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뒤에 이제 빌런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쏴요. 근데 그게 정말 다행히도 그 모양대로 뚝 떨어져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보면 그 생각을 세모까지는 했을 것 같아. 근데 동그라미랑 별이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패러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괴물이 오는데 어차피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과정에서 괴물이 저한테 와 근데 저 주인공이라서 약간 이런 장면을 촬영을 맡았어요. 저희 다시 가볼게요. 총을 막 쏘는데도 안 맞는 그런 종류의 이미지 신도 찍어봤습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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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약간 영화 속에서 있을 법한 일들처럼 평범하게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주인공 바이브로 길 가다가 사과를 그냥 결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어먹는다든가 제 사다리 같은 걸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무런 타격감 없이 잘 다시 일어나는 그런 씬도 있고 사다리 씬에서 떨어져서 여기 위로 떨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는데 약간 다 괜찮다. 떨어져도 말짱하다 이런 느낌. 저는 약간 이번 곡에서 되게 이번 곡 자체가 약간 장난스럽잖아요. 그리고 뮤비에도 뭔가 그런 재미진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막 해맑고 딘초? 딘초의 모습. 아 진짜요? 근데 저희는 조명까지 있으니까 이게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느낌이 막 드니까 와 근데 저희가 낮사이 뮤직비디오 촬영 때 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인간은 고통을 잊는다고 아 이번이 역대급인 것 같다 날씨로는 진짜 근데 그 와중에도 멤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어 안녕 재밌다 아 유진이가 더위를 진짜 잘 타거든요 정오 막 이때 시작하면 해가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멤버들 진짜 힘들어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촬영이다 아 화이팅! 아 이게 안 온다 이게 안 온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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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진짜 탈진해요. 더운 거 나가야 돼. 그거만 찍을 기간이다. 아 저는 어차피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찜질방을 좋아해서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아 따뜻하다. 어, 가는 거 아니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 추워. 어 추워. 놀랐죠. 네. 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야? PRO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왜냐면 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부터는 괜찮았어. 프로네요. 네. 원래 잘 안 놀래가지고 소리나 이런 거나 우와 이런 거에 잘 안 놀라가지고 멋있었나요? 오늘은 경낙고에서 저희가 군무신을 일단 많이 찍었고 공항에서 엄청 큰 다인승 비행기만 보다가 이렇게 뭔가 작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비행기를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보다는 조금 위에 왜냐면은 2절이 생각보다 되게 뭔가 업앤다운이 진짜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텐션을 좀 신나게 유지하게 가려면 저희도 되게 방방 뛰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카메라! 카메라!
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이고 되게 신나구나 이거를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동작은 어렵진 않지만 그런 텐션을 좀 끌고 가는 게 어렵다 해서 스니커즈보다 조금 더 높은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K를 하는 거지? K를 하는 거지? K. 여기가 제일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인트로요. 다섯 명이 이제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촛불도 만들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레전드 케이크 아 여기 다 괜찮아 여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이런 것들이 춤추면서 진짜 좀 셀프 쓰담쓰담이 위로가 된다 싶을 정도로 여기가 또 힐링 파트이자 킬링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도 가사인데 뭔가 그 멜로디의 흐름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리아 언니 파트 그 도입부 제가 처음 딱 듣고 아 좋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제 파트 중에 껌이라고 난 생각해 이 부분이 있는데 제 가사를 처음 받았을 때도 되게 좀 웃음이 나왔던 어렸을 때의 뭔가 그 패기와 자신감이 약간 담겨있는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그 파트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부를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안무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껌을 이렇게 느려뜨려서 이렇게 쏘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제스처가 나와갖고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 활동, 새 곡을 컴백을 하면서 팬분들을 위해서 뭐 나가는 포토카드나 여러 곳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찍어야 하는 셀카드. 근데 왕이 안 같아. 네 번째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왕 같은가 봐. 아, 찾았어, 왕을. 이거였어. 계속 뜨는 거 아이가 어디에 뜰 거야? 그럼 난 케이크. 야 우리 거지. 진짜 펄인 줄 알았어. 어머머머. 그럼 우리 펄인 줄 보자. 어때? 얼굴을 가려봤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항상 기본적으로 찍는 그런 루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 또 촬영장의 느낌을, 뮤비 느낌을 좀 담은 자켓 촬영. 단체, 유닛, 개인별로 다 찍어야 되고, 착별로. 아, 지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틱톡 챌린지를 많이들 하는 추세다 보니까 챌린지도 개인, 단체, 유닛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리아! 이거 똑같이? 네, 그 주관이어가지고 그 주관대로 설정 됩니다. 네. 리아가 반발만 안 해도 되라. 네. 멤버들이랑 촬영하면서 장난칠 때.
저희는 뮤직비디오가 사실 먹으면서 버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뮤비가 딜레이도 굉장히 많고 대기 시간도 진짜 길거든요. 그럴 때 할 게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 지치지 않기 위해. 아, 아메리칸. 차추가. 이거 완전 예전의 스타일이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쌤, 화이트다. 맛있다. 달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처지다가 한번 이렇게 각성을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늦어지거나 체념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들 텐션이 다 같이 올라가서 즐겁게 마무리를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일어나. 봤어? 아무도 안 봤지? 그래서 오늘 나나? 얘 유나 왜 이렇게 연습실에 두 명 빼고 있지? 아니야, 연습실 이렇게 짠 거. 신나게 해야지! 잘 뛴다, 진짜. 어딜 가도 케이크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고 막 화장품 쇼핑하는데 우리도 노래가 나왔는데 내가 믿지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활동에는. 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 노래 듣고 아, 진짜 다 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 뭔가 이 노래 듣고 작은 고민들이나 아니면 큰 고민들마저도 뭔가 용기를 좀 얻고 아 뭐 이런 거 다 껌이지 이런 생각으로 다 모든 걱정 고민들 다 털어내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송으로 하죠. 힐링송. 이번 앨범 뭔가 저희 멤버들 많이 애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에 되게 많이 성장했거든요. 고민도 많이 남겨있고 애정도 많이 남겨있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뭔가 있지의 색깔도 색깔이고 원하시던 모습도 모습이겠지만 음악이 좋아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있지가 컴백을 합니다.
저희 멤버들 또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앨범이고요. 정말 멋진 앨범 들고 왔으니까 만족스러운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미치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 여름도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소중한 추억들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앨범이 우리 미치들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 활동도 힘내서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고마워요.